Thank you.
짜자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편의점에 가서 사온 재료들을 요 라이스페이퍼에 싸가지고 쌈을 한번 잔뜩 만들어 봤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만 불닭쌈을 한번 잔뜩 준비해 봤고요. 요 치즈 핫도그랑 불고기 피자도 한번 쌈으로 만들어 봤어요. 그리고 함께 먹을 불닭 떡볶이까지 준비해 봤습니다. 어떤 맛이지 진짜 궁금한데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첫 입은 일단 기본 불닭쌈부터 먹어볼게요. 아, 완전 쫀쫀. 그린 맛? 식감이 쫀득쫀득해서 약간 매콤한 만두 먹는 느낌이에요. 이거 진짜 만든 사람 상 주고 싶어요. 와, 핫도그를 이렇게 라이스페이퍼에 싸먹긴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치즈도 찍어서 와,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. 떡볶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와, 아, 불닭도 불닭인데 진짜 핫도그가 대박이다. 이렇게 핫도그 하나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다음은 피자 쌈. 와, 진짜 떡처럼 쫀득쫀득하다.
짜잔 또 요 갈릭 디핑 소스가 잘 어울리죠. 짜장불닭쌈은 요 계란 하나 얹어 먹을게요. 이거 크림소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소스는 갈릭 디핑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